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겨울철 이 양목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있는 나무들이 다 같은 나무들인데요. 이 나무는 아카시 나무를 쏙 빼닮은 나무입니다. 이 나무가 콩가의 회화나무입니다. 이 회화나무는 옛날에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입니다. 중국에서 들여와서 주로 사대부집, 궁궐, 사찰 등에 심었는데요. 이 나무가 중국에서는 출세의 나무로서 귀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도 이 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가문이 번창하고 큰 인물이 태어난다고 해서 양반집에 많이 심었고요. 공을 세운 학자에게 임금이 상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. 네, 이 회화나무는 대표적인 길상목이고요. 또 약재로서도 중요합니다. 한방에서 꽃과 열매, 가지, 잎, 줄기껍질, 뿌리껍질을 모두 약재로 씁니다. 꽃과 열매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큰 나무는 작은 가지를 볼 수가 없어서 작은 나무를 찾아왔습니다. 이게 회화나무 큰 나무가 잘리고 새로 나온 가지들입니다. 이 회화나무는 작은 가지가 이렇게 진한 녹색입니다. 이 가지를 끊어서 약재로 쓰면 좋습니다. 네, 한방에서 이 가지를 괴지라 하고요. 잎을 괴여, 꽃봉오리를 괴화, 열매를 괴가, 또 줄기껍질, 뿌리껍질을 모두 약재로 쓰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. 맛은 쓰고 평하거나 시원한 성질이고요. 독성은 없습니다. 네, 회화나무 이 가지를 괴지라고 하는데요. 이 가지와 줄기껍질, 뿌리껍질은 신체 강경이라고 해서 몸이 굳어지는 증세나 근육마비, 손발마비 등과 중풍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잇몸의 염증과 피부가려움증, 부스럼 등 피부질환, 화상 등의 효능이 있고요. 출혈이 심한 하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고혈압, 뇌이혈 등 순환기질환에도 좋은 약재입니다. 이 회화나무 꽃과 열매도 아주 중요한 약재인데요. 오래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빠지지 않고 휘어지지 않으며 힘이 세지고 장수한다고 알려진 약재입니다. 네, 지금 꽃은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화나무 꽃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내리고요. 모세혈관을 튼튼히 해서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을 치료 예방합니다. 꽃을 오래 복용하면 눈이 밝아지고요. 흰머리가 검어지며 양기 증진과 정력 강화에 효능이 있습니다. 최근 연구는 이 회화나무 꽃 추출물은 폐경기 질환과 여드름, 주름 같은 피부 트러블과 피부 노화를 치료하고요. 탈모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네, 또한 회화나무 열매는 간을 윤택하게 하며 간 기능이 개선되고요. 혈관 질환에 좋고 우울증, 신경 과민, 안면 홍조, 골다공증, 가슴 둥거림 등 폐경기, 갱년기 증상에 효능이 좋습니다.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요. 각종 암 치료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. 네, 잘 말린 줄기껍질, 뿌리껍질, 이 참가지는 하루에 30 내지 60g을 달여 복용하고요. 꽃과 꽃봉오리는 30 내지 40g, 열매는 20 내지 3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네, 오늘 대표적인 길상목 회화나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